바이오 비롬, 넷츠 그릿, 해피박스로 M382 유산균과 M396 유산균, 그리고 더리얼 신바이오틱스, 그리고 신림바이오틱스, 거기에 생생 유산균 따개까지 아주 해피한 박스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M382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로 되어 있는데 내용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균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뜯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산균은 설명 한번 보면 프로바이오틱이 있어서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과 인이 흡수하고 그 뼈를 형성하거나 고단백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제품으로 M396 제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남자 유산균인데요. 제가 특히 많이 먹어야 될 유산균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여성 거는 빼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되는데 남자 거는 약간 더 나누어져 있네요.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지만 케이스가 하나 더 있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거하고 여자 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여기 한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여자 거는 프로바이오틱하고 비타민 D가 똑같이 들어있지만 남자 거는 태아닉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네요. 세 번째 제품으로 다이어트용 유산균입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유산균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기 편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보틀에 물하고 같이 섞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하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보틀에 넣어서 먹으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분적으로 한번 성분 관련된 걸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이 들어가 있다 보니 대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가르나시아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때 같이 먹게 되면 지방이 쭉쭉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제품으로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한국인 장내에 존재하는 균주가 배양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유산균보다 좀더 강한 유산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먹기 좋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똑같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분을 보게 되면 치커리 뿌리 추출물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성분은 말 그대로 붓기가 있거나 하는 거를 빼주고 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틱으로 이제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건강상 위해 원만한 대변 활동 위한 맞춤형 솔루션, 신바이오틱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생생 유산균 딸기네요. 딸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면 딸기를 찾는데, 이 딸기는 특별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40억 마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장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결 건조 방식이다 보니까 먹기도 편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번 선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유산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먹기 전에 이 M382는 여자가 먹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 저희 와이프를 선물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다이어트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우리 와이프한테 선물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걱정입니다. 이거 먹고 쭉쭉 빠져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산균 딸기. 이 딸기는 저도 딸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겠습니다. 워낙 딸기딸기 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먹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빠 이게 뭐야? 맨날 하다 맛있는 거 갖다 주면 아빠 이게 뭐야? 하면서 달려드는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먹을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제품,
우선 첫 번째 M 396 제품과 그리고 더 리얼 심바이오틱스 이두 가지 제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번 먹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고 모르겠어요. 당장 제가 유산균을 먹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를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제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다 서울대에서 만든 유산균이다 보니까 실내에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든 유산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요 제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기대됩니다. 어떤 맛인지. 우선 먹어보고 물로 헹궈서 이 제품 먹어보겠습니다. 아휴, 기대되네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바이오피움.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내용물은 가루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곱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텁텁한 맛이 나면서도 약간 박하향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살살 녹아 들어가는 이 맛. 이게 M396입니다. 맛이 조금 박하향이다 보니까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 먹는 분들은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몸 유산균을 위해서 먹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특하네요. 두 번째. 더리얼 신바이오틱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의 차이는 우선 이 제품이 더 유산균 증식이 더 많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유산균을 더 많이 증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유산균 활동을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보다 더 큽니다. 맛은 어떨지 기대되네요. 짜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루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먹었던 것보다는 가루가 좀더 곱습니다. 하얗게 고운 가루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달아요. 달아서 우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사르르르 녹아 들어가는 맛이 상당히 달기 때문에 단 맛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기 편한 유산균일 것 같습니다. 달아요. 단 이유가 따로 있겠죠. 이 단게 네모냥이 들어가서 더단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먹어본 결과, 우선 이 제품이 더 우리 한국인 장내에 존재하는 균수 배양이 더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더 맛이 좋고 우리 네모냥이 들어가 있어서 먹기가 좀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둘다 건강 기능식품이다 이라는 부분을 좀 어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똑같이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제품이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똑같긴 하지만 이 제품은 전더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선물한 것과 그리고 아들한테 선물하는 딸기 유산균 그리고 제가 먹을 유산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건강한 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승우 딸기 좋아하죠? 딸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 많이 먹을 거야? 많이 먹어? 맛있어요? 무슨 맛이야? 딸기 맛이야?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승우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세요. 네.
달래 쏘쏘세요. 맛있게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요.